참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이제 특별한 문제를 맞닥뜨릴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종교 활동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그냥 매일매일의 삶의 방식인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항상 간구 기도만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뭐 나는 그냥 살만 한데요. 그리고 뭐이 문제는 뭐 기도한다고 해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라면서 이제 우리가 외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이 얼마나 내게 귀하신 분인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이 고마운지, 이런 이제 경배 기도도 예, 기도죠. 그리고 우리 봉간 형제나 어제 우리 이면 전사 또 어머니 문제를 놓고 또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할때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풀어질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양식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이제 고백 기도들, 믿음의 고백 기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정말 성령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곳의 필요와 상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 비밀한 기도원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나의 목과 혀를 내어드리는 거죠. 양보하는 기도죠. 이제 그런 방언 기도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합심해서 하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또 함께 또 이제 찬양하면서 드리는 또 이제 기도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이 삶의 방식들이 그냥 매일매일 살아내다 보면 이런 장애물 이제 그 삶을 그대로 살아냈던 방식으로 뛰어넘고 또 문제를 맞닥뜨릴 때 그동안 해왔던 이제 삶의 방식으로 또 뛰어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잘 보여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항상 기도하는 거 우리가 이제 항상 기도하는 거 생각할 때 예배당에 와서 뭔가 좀 눈을 감고 인상을 좀 쓰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뭐 이런 그림들만 이제 제한적으로 생각하니까 항상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주파수를 영적인 안테나와 주파수를 주님께 고정하는 거죠. 그냥 맞추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이 기도에 방해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낙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낙심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낙심을 다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하고 신실한 믿음인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은 여전히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이 땅에 역사하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그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지금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뭐 개역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러한 어떤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우리 항상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막연하게 희망하는 것과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이
꽉 물고 참으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희망이 아닌 거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제 신뢰인 거죠.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자,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들을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투에 관한 말씀들이 위에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라. 그리고는 악한 자의 계계를 소멸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전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리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부분에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뭐, 바빠서요. 이번엔 잘 못했어요. 그리고는, 아유, 뭐, 이번에 뭐, 제가 이렇게 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조금 기도하고 그냥 다음에 또 열심히 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그냥 저절로 되어질 때까지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기도 생활은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방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분주함에 방해가 있고 원수마귀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일들을 풀어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정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하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감사하며 기도한다. 초대교회에 또 우리 사도들도 친히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도한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때때로는 아니 저는 뭐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별로 없는데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청년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게 없는 겁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성도들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도록,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그들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 소망을 온전히 내 것으로 취하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삶은 그냥 우리의 그냥 삶의 방식이다. 나의 삶의 방식이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힘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몇 가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바른 자리에 서게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보통은 그냥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뭐 나를 이 정도면 뭐 웬만큼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정작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모자란 것 같고 항상 뭔가 자기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위치나 상황보다도 못한 것처럼 느껴서 늘 비교하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많은 부분들이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제 들어올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있어야 될 바른 자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모를 때가 많은 거죠. 그럴 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그분께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이 내 안을 살피는 거죠. 나의 생각을 살피고, 나의 감정적인 반응을 삼키고, 나의 선택을 살피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들을 살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래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도 그렇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 안에 이 빛이 밝아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구나.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전진하지 못했구나. 아, 내가 이 일은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아, 내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내 감정적인 반응에 치우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사랑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도록 기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밝아지고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기도는 우리를 바른 자리에 서게 합니다. 바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어둠을 뒤흔들며 닫힌 문을 엽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요. 생각은 분주해지고 그리고는 입은 닫히고 심령은 답답하고 무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심령은 답답하고 무거워지죠. 입은 닫혔죠. 머리는 팽팽 돌아가죠. 이러니까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엉뚱한 곳에 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 압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주님께서는 기도가 바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누르는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는 능력이고 열쇠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4절 26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깊은 감옥에 갇혔죠. 매질을 당했죠.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신음하는 거죠. 아이고, 아이고. 코로나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코로나 때 이 머리는 뭔가 내가 더 말씀을 고백해야지, 주님께 집중해야지 하는데 입을 열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대체 어떤 건데,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기도할 때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 풀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모든 압력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내 안으로부터 우리를 누르고 있는 압력들이 풀어질 때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나의 환경의 상황들을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어둠을 뒤흔들고 결국은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죠.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라고 위로의 말을 듣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할 때 어둠이 흔들리고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1심에서 4년씩이나 선고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는 바로 이제 풀려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이면전사 어머니 어떻게 바로 그분들의 신앙생활과 그 또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바로 집 앞에 있는 교회 그 사모님이 이 복음을 알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의 이 말씀, 우리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을 알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이끌어져서 그 심각한 우울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기도는 바로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을 그냥 흔들어 버립니다. 어둠의 왕국을 흔들어 버리고 닫힌 문들을 열게 만들죠. 자, 3번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주변의 유태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놀란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신성 모독죄로 잡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고 그분이 영원한 왕이시라 그러고 그분이 참된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들이 그냥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는 이러다가 우리가 다 망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움츠러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옥에서부터 풀려났을 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아주 진동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복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중에도 우리 사역자 가정과 함께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으시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함께 이제 같이 좀 교제도 하면서 또 좋은 어떤 또 조언도 이제 들었으면 좋겠다. 또 뭐 이런 이제 의도로 이제 같이 이제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역은 쉽다고. 이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사역이 쉬운 것이 아니라 제가 뚜껑 열고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고 양육하는 것도 어렵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는 또 셀 모임 하는 것도 어렵고 우리의 삶에 뚜껑 열고 또 이게 세세하게 보면 쉽지 않은 과정들이 다 있지만 내 안에 확신과 담대함만 있으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기만 하면 사역은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열매 맺히게 되어 있으니까 관건은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거죠. 내 안에 확신과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고 그 말씀을 조명해주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반응이 바로 기도 생활인 거죠. 기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확신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요동이 없으면 그 다음에 내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환경과 상황을 내가 주도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 상황을 선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담대케 해서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리더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담대해진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상황 때문에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해진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해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된다.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거죠.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때때로 다양한 영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주로 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크게 한 두 종류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평안하뇨, 평강할지어다. 또 하나는 담대하라. 어떤 분이 이제 이 성경을 다 연구해 보신 모양이죠. 아니면 요즘 뭐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걸 다 찾아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성경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온다고 어떤 면에서는 매일매일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고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그렇게 나눈 것처럼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활의
말씀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구원의 말씀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기도할 때 담대함을 얻게 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아주 딱 필요한 시기에 복음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는 깨어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는 자입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신뢰하고 확신하며 우리가 방언으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었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성령님께서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고 기도의 능력을 간증했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였던 것들을 주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깨어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